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로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빛남, 가까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낮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돌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제 새겨주셨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음식,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폐하고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며칠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고 단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금식할 때 물은 마시죠. 소금을 타서 염분을 마신다든가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지, 물까지 안 마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세 따라하다간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모방하고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세는 지금 특별한 경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토라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전수해 주는 이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지금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내지 우리들이 어떤 목적기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자, 이제 40일 그 하나님과의 체험 기간이 이제 끝나서 하산을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사돼서 지금 모세의 얼굴빛이 이렇게 환한데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이 지금 이렇게 환한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무서운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꼭 무서워해야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밝아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밝아도. 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이 어른은 이제 장로들 가리킵니다.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 먼저 아론과 장로님들을 불러서 모세가 이제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 가까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이제 가까움의 법칙이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때는 모세가 백성들과 있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모세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임했는지요. 수건으로 덮어야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면을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변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이 모세에게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까워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가까워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깝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친구랑 가까운지, 가족이랑 가까운지, 아니면 취미하고 가까운지, 돈하고 가까운지, 뭐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가장 가까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주님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저와 가까워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깝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난 주님과 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지. 그 열매가 있어야지. 꽃밭에 여러분 우리가 정원에 오래 생활하면 그 꽃들의 향기가 몸에 묻어요. 그러나 청소를 하고 시궁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 속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깊은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가까움, 친밀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소위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한켠 한켠 쌓여져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씨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충성되고 사랑스럽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 녹아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로채고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 그런데 성화, 거룩함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완전히 온유하지도 않고 나는 완전히 겸손하지 않은데 어떡하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모레는 더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좀 더디 가면 어때요? 응? 빨리 가서 넘어지는 것보다 좀 천천히 꼭꼭 음식을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몸에 건강한 것처럼 이 믿음 생활도 급하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절차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익을수록 더 맛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전적으로 맡기세요. 아직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때가 안 됐다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있는 또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것을 자꾸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만 하면 진멸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죄가 너무나 가증스러우니까 그래서 난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게 뭡니까? 참된 회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일 오후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로마서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왜 우리 또 왜 죄를 짓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이런 힘 영향력 아예서 여러분들이 죽고 이제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주권자 나를 다스리는 힘이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욕망 욕심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의존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죄의식이 없이 죄를 마음대로 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악과 죄를 우리가 따르고 삼 건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좋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건 시작이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이게 만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그런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부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도 해요. 임재 훈련.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시키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되는 사람은 뭐 금방도 될 수 있지. 앉자마자 탁. 그러나 그 마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아직도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되면 그런 내가 한 5분 10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내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고 비워진 시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보는 거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그래서 그걸 이제 향심기도라 그래요. 향심기도,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한다. 또는 예수기도라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본다. 뭐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재 기도에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목 기도는 몇십 년 동안 해왔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를 좀 하세요. 주님을 정말 만나는 기도,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풍덩 들어가는 그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깜짝 놀라서 남편이 막 당신 무슨 얼굴에 뭐 칠했냐고 막 빛이 난다고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불이 난 줄 아는 너무나 빛이 나서 그래서 그 빛으로 여러분이 치료가 되고 그 빛으로 근심 걱정이 떠나고 그 빛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가깝고 저것도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그가 환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40일 동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께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신비와 놀라움과 은혜의 경험들이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주님의 잘 그 말씀이 이 땅의 열매로 맺어지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